저희는 혈액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요. 혈액에서 이제 혈액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소형화해서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. 독일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독일 제품에 비해 가지고 저희 제품은 이러한 그 소형의 일회용 그 카트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측정하고 바로 그 폐기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점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병원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. 향후에는 소형화해서 개인에게도 팔 계획이 있습니다. 주력하시는 해외 진출 타겟이 있다면 혹시 어떤 국가인가요? 우선으로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요. 그 다음 미국과 독일 쪽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검진에 대한 그 관심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큰 시장인 중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이 사망률 1위가 또 심혈관 질환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혈액 점도 측정기에 대한 또 요구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서구 식단에 의해 가지고 그 혈액의 점도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그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